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제가 DIY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DIY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소리가. 저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가지고. 자, 진짜 뭔지 모릅니다. 과연 저의 DIY는 무엇일지. 짜자잔! 뭐죠? 뭡니까? 밤 반짝임 드림캐쳐. 오! 드림캐쳐를 만드는 건가 봐요. 드림캐쳐.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온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아, 나 모르겠어. 오, 이렇게 이렇게 순간 접착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여기는 이렇게 오 굴렁쇠도 넣어주시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 가위까지 이렇게. 네, 이거는 다 쓰면은 제가 집에 가져가도 될 것 같네요. 네.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Shine for you. 밤 반짝임. 드림캐쳐 클래스. 달과 별 모양의. 오, 나쁜 기운과 악몽을 걸러주고 부드러운 깃털의 흔들림은 좋은 꿈을 꾸게 해주죠. 직접 만든 드림캐쳐가 따스한 달빛과 별빛을 곁에 놓아줄 거예요. 오, 좋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그냥 만들면 되나? 짠, 요렇게. 굴렁쇠. 굴렁쇠와 함께 합니다. 굴렁쇠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아예 안 알려줘? 어? 이게 다예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가? 자, 이제 한번 인터넷을 사용해. 아,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순간 접착제, 가위가 있고, 그리고 깃털이 있습니다. 네. 드림캐쳐에... 이거 뭐 노래 들으면서 할라 했더니 노래 들으면서 하지 못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예스. 접착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골라주시고. 차분히 감다 보면 10분이면 감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분이나 걸린다고요? 그냥 이렇게 감으면 되는 거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렇게 감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반복된 일을 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돌려주면 된대요, 그냥. 이 실이 부족하지 않으려나? 그랬으면 반품해야겠죠? 그쵸.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다른 멤버들은 어떤 게 걸렸을지 되게 궁금한데, 저는 제가 볼 때 되게 무난하고 좀 비교적 쉬운 게 걸린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허리 아파. 아, 좀 더 편한 각도로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뜨기 하는 것 같고, 실뜨기란다. 뜨개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4분의 1 만들었습니다. 오, 벌써 뭔가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봄날의 밤 공기를 마시며 봄바람에 내 맘에 달래보다 잘 나오고 있나요? 아, V앱이 아니구나. 아니, 약간 V앱이랑 비슷하네. 느낌이. 아, 이렇게 아래로 잡아줄까요? 느낌이 약간 V앱 같아서 혼잣말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뭔가 막 물어보게 되네요. 아,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저의 이제 그 남자의 기억법 OST가 이제 나왔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자, 부금 깔아주시죠. 띵. 기억이 잠든 사이에 기억이 잠든 사이에 조심히 내게 다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싶지만 사랑한다는 얼굴 좀 보여야 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시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던져줘야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이만큼이나 이렇게 제가 만들었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들었어요. 너무 좋은 취지 아닌가요? 저희가 만든 DIY로 앨리스 여러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앨리스 여러분들이 심심해하지 않게 이렇게 영상도 만들 수 있다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CG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피부에 좀 더 좋은 화장품 같은 거를 좀 찾고 있어요. 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영상들 보고 또 찾아보면서 이제 제 피부에 잘 맞는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좀 저도 케어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예스. 지어주세요. 아, 여기 고리 길이었구나. 오, 생각지도 못했어. 이게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저는 좀 짧게 해보도록 할게요. 실과 실과 줄자,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달라고 하십니다. 인실을 줄자를 대어 2m 40cm로 잘라주세요. 어떻게? 어떻게죠? 요게 1m 50이라고 합니다. 정도가 1m 50, 2m 40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1m 50, 90cm를 더 필요하러 하네요. 혹시 모르니 저는 또 1cm를 더 늘려서 자르도록 할게요. 짠, 바늘 어디갔지? 그 다음 실에 바늘을 깨고 7cm 정도 떨어진 부분. 어떻게요? 그 다음 실에 바늘을 깨고 한쪽 끝을 메탈링의 중심에서 7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두 번 묶어 고정해 주세요. 약간 기가 시간 된 느낌인데? 기술가 정시간. 너무 어렵네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였어. 7cm 정도 되겠지. 과연 이게 7cm가 맞을 것인지. 요 정도를 7cm 정도 남겨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과연 이게 7cm가 맞을지. 저는 맞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와! 와, 대박. 정확히 7cm예요. 대박, 나 설마 했는데. 거의 정확히. 와, 대박. 휴.
잠깐, 이 바늘은 어디서 온 거지? 바늘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7cm 정도 남겨놓고 하는 건가? 좀 묶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한 번 더 같이 해볼게요.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고 링과 실 사이 나 모르겠어. 바늘을 넣어 당겨주세요. 어떡해요? 뭐야 잠깐만, 이거 너 아니야. 이렇게 네 번 더 반복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 감 잡았어. 이렇게 딱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빼주고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와, 이 지금 40분째 찍고 있네. 세준이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형씨 어디 있어? 나 지금 DIY 찍고 있다, 연습실에서. 아, 형 찍고 있어? 나 지금 연습실에서 찍고 있어. 혼자서? 너 거 방송에 나갈 거야. 어? 지금 너가 하는 얘기들 방송에 나갈 거야. 워메. 이게 방송에 나간단 말이오? 그럴 거야, 아마. 잡으러 좋구만. 야, 뭐해? 혹시 어?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하고 사라져가지고. 내가 언제? 들여다보고 있지. 어이가 없구만. 너 없었는데 분명? 나 없었지, 숨어있었지. 아, 그래? 그렇구만. 일단 이거 찍고 들어갈게. 그래, 알았죠, 연. 아, 네. 까지 세준이었습니다. 고정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아, 너무 어려워. 눈이 침침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뒤로 돌려. 이거 받으실 분 진짜 죄송해요. 내가 너무 못 만드는 것 같아서. 저 진짜 손재주가 없나 봐요.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이게 조금 좀 그랬네. 아. 30cm. 30cm가 생각보다 짧네요. 30cm 정도. 여기 30cm밖에 안 된답니다. 신기하네. 이거를 끼우라고 하십니다. 아, 이게 근데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예. 예, 나는 쉽게 하나 꼈지롱. 요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드림캐쳐 같나요? 긴가? 얘도 실로 자르겠죠 아마? 자,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요렇게까지는 됐고, 일단은 좀 웃기게 생기긴 했지만, 네,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자, 이제 깃털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깃털은 말이죠. 어떻게 달면 될까요? 깃털은 사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왔어요. 가위 어딨니? 이정도 자르고 또 이정도 자르고 또
어디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자, 세 가닥이 생겼습니다. 자, 역시 사람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요, 기타. 이제 집착처리 또 불러줍니다. 불러주신 다음에 자 이제 구슬을 한번 끼워볼까요? 오 예스. 난 안 돼 안 돼 안 돼 짠 요렇게 깃털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달면 되겠죠. 잘라주고 얘도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일단 생겼습니다. 짜잔. 어 뭐야 이거. 어 엉키면 안 돼. 엉키면 안 돼. 그렇지. 자 이렇게 하나가 됐고요. 이번에는 좀 더 또 달아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인내심과 배움을 요구하는 드림캐쳐네요. 전 살면서 사실 드림캐쳐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지? 막 인터넷이나 이럴 때 드림캐쳐를 좀 알게 됐는데 제가 살면서 이 드림캐쳐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어, 예스, 됐다. 네, 진짜 살면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나중에 이제 친구분들과 심심하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사실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또 막상 할 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아닌가요? 그럴 때 그런 거 해주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의 인내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쪽 이 깃털의 길이는 달라도 상관없겠죠?
가위. 되게 오랜만에 진짜 무슨 미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미술을 진짜 못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미술을 진짜 못했었어요. 저는 미술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람을 그리는 것도 잘 못 그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를 똑같이 그리지도 못해요. 사실 잘 다들 그러신가 혹시?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아무튼 이 미술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미술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었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중학생 때 미술 선생님이 진짜 무서워가지고 제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 미술 되게. 그래서 그런지 어렵더라고요. 예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참 미흡한 실력이지만 이것도 받고 꼭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짠. 마지막 깃털까지 이렇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이쁜걸? 나만 이쁜가? 이쁜 것 같은데 나는? 같은데. 아,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잠시만요. 얘도 여기 이렇게 끼워도 예쁠 것 같은데 안 끼워지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 생각보다 뭔가 좀 허접해 보이기도 하지만. 잠깐 얘 이쁘게 넣어야지. 이렇게 차 나름 드림캐쳐의 모양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입문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입문자라고 써져 있었고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고. 네, 힘든 거는 뭔가 좀 이 드림캐쳐 요 실 모양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도 그렇게 이쁜 모양 같지가 않아서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네, 요거 만들면서 제일 잘한 거는 요 테두리. 요 테두리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고, 약간 옛날에 그 학교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많이 이뻐해 주세요. 안녕.